예, 오늘은 행주산성 남쪽면 한강과 맞닿은 수변 누리길에 찾아왔습니다. 멀리 행주대교 신교와 구교가 보이고요. 예, 맞은편에 궁산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다리는 방화대교라고 합니다.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이 한강을 행호라고 하고요. 앞에 궁산에서 1741년에 양천현감으로 부임한 겸재정선이 이곳 행주산성을 바라보면서 웅어를 잡는 모습을 그린 행호 관호들을 이곳에서 남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곳이 군사시설이라서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렇게 멋지게 수변 누리길을 조성했습니다. 강변에는 지금 수백 마리가 넘는 잉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고향 역사문화공원에 오셔서 행주산성의 호국 애국정신도 답사하고 이곳 수변 누리길도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한강의 자연 풍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행주산성 남쪽면 수변 누리길이었습니다.